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옷 갈아입고 마스크 바꾸고 새로 제왕산을 가고 있어요. 산 넘어 산. 여기가 눈이 더 많아요. 아, 행복해. 우와! 또 대관령에서 출발합니다. 저기는 선자령 가는 길이고 제왕산은 이 육교를 건너야 합니다. 원래 차로 갈 수 있는데 수둥이는 여기를 못 건널 것 같아요. 그래서 대관령 휴게소에 차를 계속 세워놓고 제가 걸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도로입니다. 당봉령까지 13.8km라고 적혀있네요. 여기 버스가 오긴 오는 걸까요? 강원 풍력발전통합센터 신재생에너지관이고요. 고속도로 준공 기념비가 있어요. 저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대관령에서 보스님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보스님은 능경도. 네, 저는 제왕산으로 가요. 네, 저는 1박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시고 오세요. 다음에 또 봬요. 제왕산은 쉽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시작부터 복병을 만났습니다. 지금 제설을 하고 있고 뭐 여기 이것만 봐도 여기 다 계단인데 계단 흔적이 없네요. 날이 많이 따뜻한데도 아직 붙어있네요. 근데 상고대라기보다는 빙하에 가깝습니다. 이 길은 능경봉과 제왕산을 다 갈 수 있고요. 여기서 산불감지 초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능경봉, 그리고 저 바리게이트로 가면 제왕산입니다. 선자령, 능경봉, 제왕산 다 산방기간이 적용이 안됩니다. 방금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능경봉을 추천해주셨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오늘은 제왕산을 계획을 하고 와서 제왕산으로 가겠습니다. 아침에 대관령 도착해서 선자령, 제왕산 어디를 먼저 갈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왕산을 먼저 가면 내가 러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자령은 뭐 눈이 많아도 그래도 안전빵이니까 선자령을 먼저 갔다가 제왕산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오늘 사람 여기도 별로 안 왔어. 이제 한 500m 왔나? 너무 힘들어요. 능경봉을 갔어야 됐나? 오른쪽 왼쪽 어느 쪽으로 가도 제왕산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능선으로 가야죠. 아까도 2km였는데 지금도 2km예요. 아침에 제왕산을 먼저 왔다면 이 발자국은 다 제가 냈겠죠? 먼저 가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새 전망대. 이것은 선자령. 저기 경포호가 보이네요. 그리고 저게 딱 봐도 제왕산 같습니다. 벤치가 파묻혀 있었네요. 이제 밭 왔네요. 여기는 임도길인데 아까 그 임도길 아무도 안 왔어. 제왕산이 시작고도랑
그리고 정상의 높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나서 트레킹이다, 쉽다 이러는데 발이 이 정도로 빠지는 눈길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와, 섬자령보다 더 힘들어요. 요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제왕산 갔다 올 때까지 녹지 말고 기다려. 저기 뭔가 트여 있는 게 정상 분위기인가요? 여러분, 여기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능경봉. 역시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나. 생각해보니까 제왕산 솟대바위도 안 나왔죠 아직. 멋있는 소나무. 선자령, 능경봉. 여긴 과연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내려가는 길을 만났습니다. 뭐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건데 눈꽃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왠지 제왕산인 것 같은 봉우리 나왔고요. 그럼 내려가야죠. 길이 무릎까지 계속 푹푹 빠져서 와, 아주 뒤질 것 같고요. 여기서 미끄러지면 저승행 급행열차를 탈 수 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허벅지까지 빠져요, 발이. 한 6, 7년 전쯤에 섬자령을 왔는데 어느 노부부가 이 제왕산이랑 능경봉을 추천해줬어요. 섬자령만큼 사람 많이 안 붐비고 그리고 풍경은 좋다고. 능경봉은 대간길 걸으면서 갔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백패킹으로도 능경봉을 워낙에 많이 가기도 하고요. 대관령에서 섬자령 능경봉이라는 멋진 봉우리가 떡하니 있으니 이 제왕산은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 제왕산을 와보네요. 뭐 치유의 숲이라든지 쉽다고 들었는데 지금 발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요런 날은 난이도 극강이죠? 난이도 극강인 날에 왔어. 와, 드디어 제왕 솟대바위. 와, 정상 바로 직전에 있네요. 거의 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스틱을 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엄청 들어가니까 스틱을 펴도 힘드네요. 멋진 고사목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정상! 와! 근데 제가 봤던 제왕산 정상석이랑 좀 다른데요? 아마 저기 봉우리를 올라가야 정상석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러셀 하기 싫었는데 제왕산 단풍가 안 올 것 같아서 오늘 갔다 갈게요. 근데 이게 등산로가 맞는 건지 왜 이렇게 발이 푹푹 빠지지?
안으로 갈게요. 제왕산 아무도 안 오셨죠? 제왕산 먼저 왔으면 힘 빠져서 선자를 못 갔을 것 같아요. 풍경은 너무 예뻐요. 정말 오늘 눈 이 정도로 쌓여 있고 하니까 제왕 같은 산입니다. 안녕. 우와. 내가 러셀 에어길 다시 내려갑니다. 아까 여기쯤 지나갔을 때 눈이 허벅지까지 빠져 있어가지고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아까 그 헤이크 정상이죠? 발자국이 딱 여기까지만 나 있었어요. 저기 쪽으로. 여러분, 제가 러셀 해놨습니다. 제왕산 정상 가세요. 여기 조망이 좋네요. 영동고속도로 위로 능경궁. 저 뒤로 대강길이고요. 제가 이렇게 왔네요. 저기가 대관령일 거예요. 그리고 이 능선이 선자령. 여기가 뷰 포인트네요. 와, 진짜 너무 멋져요. 제왕산 완전 강추강추. 지금 4시 반이 넘었지만 돌아가야 되는 목적지가 보이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이 옆으로는 구영동고속도로, 신영동고속도로. 네오리! 네오리! 아, 오리는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해가 떨어지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뭐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산에서는 속세에 있을 때보다 해가 빨리 집니다. 특히 겨울산은 해가 테슬라 주식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빨리 떨어집니다. 대박 사건. 여기 웬 아이젠이 걸려있나 하고 내 발을 보니까 아이젠이 없어. 와, 대박. 제가 올라갈 때 내려가시는 분 두 분 계셨거든요. 아마 그분이 걸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이젠 사면 끈이 딸려오거든요. 이렇게 눈이 많으면 아이젠이 잘 벗겨져요. 그래서 그 끈을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오늘 새 거를 신고 와가지고 깜빡하고 끈을 안 하고 왔어요. 집에 가서 아이젠 끈을 꼭 묶어야겠어요. 대관령 0.8km. 산 타기 좋은 계절은 1년 4계절 12달 다 좋지만 저는 겨울에 1월 달에 산을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겨울 산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산을 좀 많이 가려고 하고 3월인데도 겨울산을 찾아다니는 산행을 하는데 아, 오늘 이 정도면 이제 겨울산 엔딩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눈꽃 엔딩입니다. 대관령에서 제왕산까지
왕복 한 6km. 눈 없으면 두세 시간이면은 갔다 온다길래 그 정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눈이 많으면, 그리고 내가 러셀을 해야 된다면 4시간? 4시간 반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 맞아. 난 목소리 듣고 나 알았어. 그럼 혼자 오신 거예요? 네. 조심히 가세요. 예.